각 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브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여기는 조연심의 브랜드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연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진행자 조연심입니다. STN에서 처음으로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토크쇼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저희가 속속들이 풀어헤치는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밤으로 유명한 공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님이시고요. 삶을 창조하는 여행의 기술, 여행 인문학 등 정말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여행을 삶으로 누리고 계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의 이용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무대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뭐 이제 자연으로 살다가 뭐 지금도 연구년 해가지고 네팔에서 한 6개월 동안 자연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정장을 하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자연인다운 복장은 어떤 복장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연인 복장은 그냥 그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냥 맨발. 아, 맨발에 그냥 편안한 티셔츠나 바지. 그렇죠. 비 오면은 뭐 좀 우산. 아, 우산은 쓰나요? 그렇죠. 뭐 안 쓰고 되는데. 네. 쓰고 뭐 네팔 그 마을마을을 막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우리 이용근 교수님을 처음 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청자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16살 때 뭐 이제 큰 수술을 해가지고 뭐 사망 선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뭐 현실이 뭐 건강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좀 기도를 했죠. 이제 16살 때니까. 그래서 40살까지만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사회에 진입하고 그다음에 40살 되면은 이 사회의 속세를 조금 내려놓겠다. 그리고 좀 자연으로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34살에 이제 교수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기 시작해갖고 40살에 사실 딱 내려놨습니다. 딱 내려놓고 지금은 그냥 자연인으로 그렇죠. 살고 계시는데 이 자연인이어다 지금 사회인으로 다시 지금 복귀하신 그렇죠. 소감을 갑자기 여쭤보고 싶네요. 뭐 어디 가든 내가 추구하는 그 정신 세계만이 전부였지 할까 메이크업해갖고 유형을 조금 이렇게 뭐 포장한다라고 하는 게 네. 필요한데. 이제 조금 낯설고 좀 어색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브랜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좀 자본주의의 영역이라 조금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좀 하고 해야 보시는 분들이 그래야 좀 편하시니까 그렇게 맞춰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딱 말씀만 들었을 때는 교수님이시고 책을 내셨으니까 작가님이시고 또 여행가 로서의 삶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채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데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들려주시죠. 일단은 뭐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은 1인 10색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옛날에는 뭐야 10인 1색이었었죠. 10명이 모이면은 한 가지 색으로 표현했다 보면은 지금 젊은 아이들은 1인 1색 자기 색이 있는데 네. 미래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10가지 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이 요즘에 본캐, 부캐로 좀 설명이 그렇죠. 되고 있죠. 엔잡도 약간 거기에 비슷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20년 전서부터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엔잡너를 꿈꾸시는 분들의 롤모델이 지금 출연하신 거네요. 네팔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팔에 무슨 본거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뭐 연구한 걸 가지고 네. 우리 대학원이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 대학원이니까 네. 뭐 결국에는 웰니스 시장이 좀 열렸습니다. 뭐 웰니스가 뭔지는 아십니까? 그렇죠. 웰빙, 웰다잉, 플러스 웰니스, 좋은 거, 잘 사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 웰니스는 그 전 세계 트렌드인데 각국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었을 적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2018, 17년도에 3만 불을 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웰빙이 아니 웰리스 웰빙이 네. 웰리스로 이제 전환을 해서 세계 트렌드로 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웰리스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관광 쪽에서 웰리스 관광을 갖다 쓰고 근데 웰빙이 사실 고부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를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다 메디컬을 갖다 붙인 거죠. 아, 그래서 의료까지. 네, 메디컬에서 또 뭔가가 입증이 데이터가 있어야 하잖아요. 네. 데이터 사이언스를 또 해야만이 입증이 되지. 뭐 누가 내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는 안 되니까 요즘에 이제 AI가 나와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들어지니까 네. 그 앞에다가 스마트를 붙인 거죠. 스마트 의료 웰니스 관광 대학원이 아마 세계 최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탤런트, 재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재능을 통해서 이런 삶으로 이런 길을 걷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타고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설령 타고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네. 그 나올 적에가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 내가 죽음에 직면했을 적에 아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헛것이었구나. 그걸 16살 때 그렇지. 느끼셨다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건 아니죠. 그때 원망을 많이 했죠. 세상에 대해서. 뭐 그때 친구들은 막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저는 사망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 해도 다 면제. 뭐 죽을 놈이 뭘 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때는 한창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바쁘게 살고 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네. 내가 도망다니는 것이 좋았을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면제를 받으면은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가진 철학은 그냥 오늘 아침에 눈 뜨면은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기보다는 그렇지. 죽음이라는 터닝포인트 앞에서 그냥 무사히 눈 뜨면 오늘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계기로 이렇게 좋아하는 일들을 지금 찾아서 그렇지. 하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그렇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 네. 아마 이런 계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과거를 보면은 네. 그냥 뭐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성공의 가도를 간 게 아니라 항상 그 바닥을 친 사람들이 네. 그렇죠 열심히 살죠. 아 바닥을 쳐봐야 되는데 나는 다행히 좀 어린 나이에 바닥을 미리 쳐봤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기만 하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일 그렇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잘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기만 해도 맞습니다. 네,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될 건데요. 고수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만의 어떤 훈련법 같은 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눈 떴더니 여기 왔어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내가 이렇게 나를 훈련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포인트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 이제 포인트로 설명하면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로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전공을 학교에서 관광을 했는데 그때 80년대 관광 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 때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관광을 전공한다면은 여행 가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여행이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밖에 없었죠. 네. 근데 이제 88년도에 제가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도에 해외여행 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해외여행 자유하고 여행 시장하고 이게 맞물려 갑니다. 뭐 1964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1965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우리나라는 88년에 올림픽이 열리고 저거죠. 89년도에 이제 세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뭐 중국도 2008년도에 올림픽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그러니까 문화하고 결국 관광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좀 많이 있죠. 뭐 스포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의 트렌드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뭔가 특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노력의 포인트가 뭐였나가 궁금한 거죠. 관광을 하다 보니까 저 그냥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다 계획돼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면은 계획돼 있지가 않죠. 그럼 잠재의식을 꺼내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누구를 만난 다음에 내가 느낌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게 아, 내 재능이었구나. 근데 아까 이제 삶에서 어려움이 있어야 내 내면이 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살면서 제 입장에서는 국립대 교수로 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제 철밥통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을 어떻게 좀 어려움으로 조금 집어넣을까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여행을 알게 됩니다. 이제 관광하고 여행하고 전혀 다른. 관광은 짜여진 무언가가 그렇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행은 왠지 자유? 그렇지. 뭐 이렇게 선택의 자유죠. 그렇죠. 뭘 어디로 네. 갈지, 뭘 그렇죠. 먹을지 다 내가 네. 결정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광을 간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모르고, 그렇죠? 끌려다니니까. 네, 끌려다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아, 그러네요. 네. 낯설고 막 두렵고.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고, 내가 매번 선택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은 선택권이 없고, 여행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광은 외부에서 방향성이 오고요. 여행은 내 내면에서 방향성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내 내면의 방향성을 못 찾으면 한 발자국도 미지의 세계로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느냐, 교수의 훈련법을 묻는 와중에 앞에서 막 관광과 여행과 막 트렌드와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죠. 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관광 그냥 계속 다녔던 분들은 그냥 계속 관광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앞에서 가이드가 깃발 들고 가면은 쫓아가고 나 그렇죠. 어디 갔다 왔지 모르고 고민이 없죠. 이렇게 기념품 사오면서 나 여기 갔다 온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런 여행을 다니면 그런 관광을 다니면서도 열망으로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 여행에 더 탐구를 하시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깨달음이 제일 중요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실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뭘 실천이죠? 네, 그 실천이 이제 그러면은 그것이 내 내면을 여는 게 중요하면은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해주자,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을 아이들은 좀 덜 받고, 왜 학교 교육은 계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좀 여행을 시키자. 그런 쪽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좀 합니다. 내가 훈련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이미 나는 고수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에 포커스가 더 맞춰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많이 하게 해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길이 어차피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은 누구한테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전수를 해줘야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좀 시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면은 뭐 내 가족부터 하자 라고 해갖고 이제 가족 무드로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학교의 교육을 조금 법정 수업일수만 초등학교 다니고 나머지는 이제 현장 교육이라고 하죠. 현장 교육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 배낭 메고 배낭 여행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아, 진짜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내 자녀들을 학교를 더 안 보내고 직접 그냥 이 자연과 사회와 하여튼 이런 좀 떨어져서라도 여행을 통해 배우게 하는 걸 직접 실행하신 거네요.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비난을 좀 많이 받았죠. 왜, 일단 학교는 다니게 해야 되는데. 네, 왜 국립대 교수가 공교육에 있는 사람이 왜 공교육을 불신을 하느냐. 그랬을 때 자녀분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아이들은 맨 처음에 이제 어리니까 모르죠. 놀러 간다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놀러 간다고 좋아하죠. 근데 놀러 가는 게 다 걷는 여행이죠. 아, 주로 다 걷기. 극기 훈련이었죠. 극기, 그렇죠. 이제 그 아까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바닥을 치는 것이 일상에서는 뭐 두 자녀들이 뭐 국립대 교수님 밑에서 자라면은 뭐 좀 금수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은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일상에서 어려움을 빠치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여행에서 이제 어려운 것을 주면은 힘들면은 문제가 되면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상이 되잖아요.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극기 훈련을 했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이제 공부를 네가 진짜 원하는 공부가 내면의 세계에 진짜 원하는 공부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학교 공부를 하고 그 이전에는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연금을 가지고 세계 여행하며 살자. 그래도 충분하다. 이렇게 관광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걷기 여행하면 일단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어가고 내 몸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근데 지금 현대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니죠. 다 내 몸을 안 움직이고 돈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빨리 가고. 편하게 가고. 편하게 가고. 그러면 다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 근데 걸어가면은 돈 달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통행료를 받는 곳은 그렇게 없잖아요. 네. 뭐 이탈령 있다고 하더라도 네. 뭐 자동차 가도 통행료를 받는데 어차피 내 몸을 이용하니까 그만큼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첫 번째 포인트는 깨달음이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어려움에 직접 뛰어들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면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일부러 여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면서 극한의 한계 이런 걸 딱 맞닥뜨리게 해가지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도저히 답을 모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일단 그냥 걷기 여행을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면 그냥 걷다 보면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답을 찾나요 보통은? 일단은 힘든 것을 이겨내는 끈기는 생기죠. 네. 근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끈기가 없잖아요. 조금 뭐 하다가 힘들다고 나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 삶이 힘들다고 자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현대사회가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좀 어려움을 맞닿으면은 그냥 쓰러지는 거죠. 어차피 사회는 어려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회에서 한번 쓰러지면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 극기 훈련을 그렇게 한 거죠. 사회에 복귀, 자연이 사회에 복귀를 못 하잖아요. 복귀를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 힘이, 그 파워가 결국에는 저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앞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죠. 결정, 이제, 걷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운동 차원에서 걷는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러네요. 미지의 세계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도전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두둥기는 것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네.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거죠. 직선으로 가다가, 이제, 뭐, 우리도 이렇게 자기 거주지에서 떠나가지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잖아요. 그 뒤돌아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나왔구나. 조금 더 가면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구나. 라고 네. 하는 그 내면이 생겨요. 두려움이. 그러면은 가다가, 원래는 멀리 가기로 했어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이건 두려움의 세계가 밀려오면은, 아니야, 여기서 내가 돌아가야 돼 하고 돌아가죠. 그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아내는 그렇죠. 지혜 같은데요. 예. 그냥 단순하게 이 프로필만 봤을 때는 네. 관광, 여행에서 아 진짜 팔자 좋은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진짜 이 그 여행이라는 그 뒤에 삶을 조련시키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세팅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꼭 뭔가 대단하게 준비해서 관광으로 돈이 많이 드는 걸 하지 않고서도 지금 그냥 현재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냥 무조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미지의 세계로 떠나다 보면은 그 내 선택권이 이제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장 골목을 들어가면은 골목이 많을 적에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는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그러네 그냥. 그렇죠. 예. 네, 근데 골목 시장 골목이 좀 여행할 적에 재밌는 이유는 내가 선택을 매 순간 이쪽 골목으로 갈까 저쪽 골목으로 갈까 그 선택의 즐거움이죠. 사실 여행을 즐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택권, 주도권이 나한테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그 여행의 굉장히 또 묘미 중에 하나네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네. 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것 중에 네가 선택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본인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택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좀 공부 좀 할래. 힘들었나요? 예, 네, 힘들죠. 힘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이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한 게 국악이었습니다. 국악에도 그런 끈기, 그렇지. 막 그런 역병을 넘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제 국악을 한다고 보니까 네가 명인의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소리가 좋아서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명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최고의 승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숨은 고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먹고 자고 악기 불고 먹고 자고 악기 불고를 한 40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고수가 되는 그쵸? 것처럼 네. 예, 이제 삶은 거기에 있다고 이제 걷는 여행은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사실 미친 짓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먹고 자고 돈 벌고 먹고 자고 돈 벌고 하는데 나는 이 무용으로 와가지고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아침부터 먹고 자고 걷고 매일 한번 해보세요. 미친 짓이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놓고 보면 돈 벌어야지. 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걷고를 이제 반복을 시키는 거죠. 이제 국악을 선택했을 적에. 그렇지만 국악을 선택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이다.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면은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살아라 그 말만 갖고는 안 되니까 네. 이제 저번에 산티아고 800km 걷기를 하는 거죠. 말이 아니라 직접 다 행동으로 그렇지. 보여주시면서 삶을 사신 거네요. 그렇지. 오늘 내 고수의 훈련법 세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깨달음. 두 번째는 그 깨달은 걸 직접 도전해서 실행하는 거. 세 번째는 반복인 것 같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계속 멈추고 싶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초조한 거 이런 것들을 넘기고도 계속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자리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또 그런 삶을 자녀분한테도 그대로 또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네요. 가족이 다 같이 한 거죠. 가족이 다 같이 그냥 깨닫고 도전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제 지금은 그걸 가지고 사위로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제 세상과 나오려면 세 번째 키워드 토크. 일명 소통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우리 고수님은 오프라인은 지금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연결된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은 이제 저거 알리는 거죠. 그렇죠. 알게 되면은 또 몸으로 체득을 해야 하잖아요. 체득은 하이터치죠. 이제 오프라인은 하이테크. 하이테크가 지금 우리나라 모든 시대를 떨어뜨려 놨죠. 그러니까 지금 일상 가정에 가더라도 엄마가 자식한테 야 밥 먹어 하고 문 두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밥 먹어 하면은 나 싫어 하고 이제 하이테크가 하이터치를 다 떼어놨어요. 떼어놓으니까 외롭죠. 네. 그러면 다시 같이 모이는 것은 편안한 곳에서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봉착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네. 뭐 지금 자기 길을 다 알면은 각자 갈 텐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부르게 되죠. 네. 그게 이제 소통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이는 소통의 부재는 다들 잘 살으니까 자기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렵게 만드시는 게 소통의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구나. 네. 지금도 내가 불편하면 나 혼자 토크쇼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아나운서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겠어요? 네. 나 혼자 하지. 내가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집에서 그냥 라이브로 하죠. 카메라 켜놓고 그냥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메이크업도 내가 하고 근데 메이크업 못하니까 여기에서 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제 그걸 좀 기다린 거죠. 어쨌든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직관적인 질문으로 아까 하이테크 때문에 훨씬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런데 또 반대의 입장으로 보면 온라인으로는 다 연결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저 부탄에 시골에 들어가 있어도 스마트폰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생생하게 통화도 가능하고 얼굴도 보고 뭐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온라인의 소식도 접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갑자기 우리 고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고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죠? 온라인으로는? 온라인 사이버 강의를 지금까지 200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사이버 강의를 저는 해왔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이버 강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숭고라고는 어플이 있잖아요. 네, 그 어플에서 원래 이제 좀 한번 트라이를 해봤어요. 해본 게 명상. 아하. 네, 명상을 이제 원격으로. 뭐 이제 숭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숨은 구석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만나기 이전에 저거 저 이제 그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를. 그쵸. 그럴 적에 사이버로 한 다음에 진짜면은 이제 찾아가는 한 단계를 좀 걸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옛날에는 내가 그 좋은 책이 있으면은 종이북을 샀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이버로 내가 보고 그러면 싸잖아요. 예, 좋으면은 이제 좋은 것만 종이북을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종이북을 사고 사이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간접 체험하는 거죠. 아, 오히려 검증해보는 그렇죠, 테스트 그렇죠. 그게 온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검증을 통해 이게 진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오프라인의 어떤 만남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속하는 게 이 소통의 시대에 또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그 두세 개가 지금 다 디지털로 가는데 네. 결국 끝은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오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온라인을 통해 한번 검증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만나서 그렇죠. 이 그 시행착오를 다 그냥 고스란히 겪었다면 한번 이렇게 걸음망을 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어쨌든 우리 고수님이 여행을 키워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동안에는 강의를 주로 많이 했는데 혹시 뭐 SNS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실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기보다는 네. 지금 시대가 준비 안 돼 있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디지털 세계가 세팅되면서 디지털을 하다 보니까 폐인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움직일 이유를 또 못 찾고 있어가지고 네. 그 극한 상황에서 그러면 여행은 다 이제 원하잖아요.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뭐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 안 했는데 지금은 다 돈 벌면은 뭐 아니 돈을 못 벌어도 예, 뭐야 예, 여행부터 가고 그러면은 여행이 낭비냐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저는 산타고 갈 적에 그때 가족이 네 명이 가족이 갔는데 3천만 원 쓰고 갔거든요. 두 달에. 그러면 그때 그랜저 한 대 값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는 거니 왜 그랜저 차를 바꾸지 왜 그 돈을 가가지고 두 달 만에 다 쓰고 오느냐. 그런데 네. 거기에서 그 경험은 살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 잣대로는 판단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랜저 대신 산티아고를 가라. 물건을 사지 말고 네. 물건을 사면은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감가상각에 의해서 계속 그렇죠, 떨어지죠. 그런데 경험을 사면은 죽을 때까지 가죠. 오늘의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홈쇼핑 통해서 물건 사지 마시고 경험을 구매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이제 물건이 물질이 어떻게 바꾸는 거니 경험을 위한 도구로 바뀌죠. 소유가 그쵸?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물건을 위해서 뭔가가 아니라 아니, 그렇죠. 네. 이제 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데 지금 집에 가보시면은 물건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이사 갈 때 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뭐가 부족해하고 또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경험으로 오지 않는 건데 누가 있으니까 나도 사야겠다 하고 샀는데 내가 안 쓰니까 이제는 그 소유 가치가 아니라 사용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그 사용 가치를 빌려라.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 근데 그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여행 가면은 어차피 집부터 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호텔 빌리잖아요. 그쵸. 모든 걸 잠시 빌려서 쓰고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렇죠. 게 여행이네요. 여행이죠.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 책에서 읽었던 단어들이 또 삶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경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타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 아까 되게 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고 어떤 터닝포인트를 느껴서 지금처럼 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본인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행을 가서 소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사회에서 이제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아, 그냥 여행이 단순히 무언가를 쓸어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그걸로 새로운 자본을 만드는 힘을 얻어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거리네. 일거리죠. 그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케이션으로 바뀌죠. 워케이션이라고? 네, 워케이션. 워크 플러스 베케이션.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크는 워크이고 베케이션은 베케이션인데 지금 하나로 일상이 워크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워크이 일상이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돼 갖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제 명함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아까 1인 10색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행을 일상처럼 또 일상을 여행처럼. 그러니까 오늘 또 여기에 제가 여행 온 거죠. 근데 여행 왔는데 자연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문화 공간 속에서 하나의 뭐 그렇잖아. 메이크업도 하나의 여행이고 새로운 체험이고.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메이크업 처음 해보고 자연으로 살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안 해요. 화장품도 안 쓰고. 근데 오늘 해가지고 잠깐 아까 사진을 찍으니까 예쁘게 나오세요. 네. 근데 또 이게 자연 가면은 불편해요. 그렇죠. 땀 나고 하면 네. 다 이게 적으니까 뭐 어디 가서 또 세수를 또 해야 되고 뭐 씻어야 되고 땀범벅이 되고 하면 불편하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정말 딱 놀고 먹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삶을 여행처럼 즐기며 사는 것, 일명 행복을 직접 몸으로 살고 계시니까 직접 그냥 이게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아 저게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탈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또 삶도 있고 어떤 도전, 끈기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녹여나면서 아 이게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렇지만 그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반복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깨닫는다면 이게 또 본인의 행복한 그 삶으로 가는 어떤 딱 그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T입니다. 타이밍이죠. 사람은 딱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이용근 박사님의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다라는 때가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지금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아팠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가 질병이 좀 많잖아요. 네. 뭐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데 아니다. 그 질병은 축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그걸 극복하라고. 그런 극복할 적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내 안에서 찾으라고. 내면 세계가 열리는 게 결국에는 내가 어떤 한계사항에 봉착했을 때가 죽을 거냐 아니면은 새로운 세계를 열 거냐라고 하는 걸로 가니까 지금 다시 그때는 몰랐죠. 16살 때는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했는데 지금 돌아봐서 내가 이런 사람이 왜 돼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그때 16살 때에 죽음의 문턱에 한번 갔다 왔던 것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막 노력했던 그러면서도 현실에 들어가야 되고 내 삶도 살아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번아웃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니멈만 하자.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된 다음에 좀 내려놓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계로 보내지 말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전달할 것도 없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저거 했죠. 그걸 알려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사는 삶이 이제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은 그 두 아이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고 학교 공부 안 했는데 결국 두 아이들이 구학을 해서 서울대학교 둘 다 갑니다. 맨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냐 했는데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거꾸로 뭐 그때 당시 영재교육 보냈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못 간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우리는 여행만 하고 했는데도 둘 다 서울대학교에 가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가도 내려놔라. 그것도 별거 아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 되지만 네 내면 세계는 만들지 못한다. 해갖고 다시 네 내면 세계를 열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방송이 좋은 건 방송할 때 뭐 꼭 본방송을 안 보더라도 계속 영원히 유지돼서 어딘가에서는 계속 누군가가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용근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30초 정도에서 1분 정도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용근 하면 나 이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런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1분 스토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중심이고 그건 다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다. 네, 오히려 그게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미래는 건강,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몸 걱정만 해야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은 건강하려면은 질병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을 하자. 그러면 건강하면 뭐 할 거냐? 자기 개발을 하자. 그 두 개가 이제 미래의 포인트고.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웰니스라고 하는 그걸 또 관광하고 섞어 가지고 통섭을 하는 이제 학과를 신설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ChatGPT 이후에 나오면서 이제 맞춤형이 나오니까 저거 이제 스마트를 집어넣은 거죠. 원래 AI인데 그것은 이과에서는 AI라고 하지만 문과에서는 스마트죠. 그래서 스마트 의료 웰니스 그걸 관광으로 푸는, 만일에 메디컬이 병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하수님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나이를 먹고 하면은 돈도 있고 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죽을 거냐 호텔 가서 죽을 거냐 이제 그 선택이 거달라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죽을 거냐 호텔에서 죽을 거냐. 그럼 병원은 감옥이에요. 왜 그런 거니? 들어가는 순간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밖에도 나가지 말아라. 근데 호텔은 왜 방에 계십니까 하고 나와서 뭘 하라, 뭘 하라.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건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고려장이잖아요. 그러면 내 죽음을 맞이할 적에 내가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환경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방 쪽으로 넘어가고 호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거죠. 내가 네팔 가서 한 것은 호텔을 웰니스로 좀 바꾸자. 근데 웰니스는 너무나 또 불안하니까 메디컬도 데이터를 같이 넣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학원에서 연구하고 그걸 데이터 사이언스로 만들자. 데이터가 나오게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텔을 적어놓은 거지. 웰니스 관광 호텔로. 근데 앞에다가 메디컬을 하면은 K 메디컬 웰니스 호텔을 만들어서 좀 세계에다가 조금 뿌리자. 뭐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사실 마지막 질문이 꿈이 뭐였냐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마무리를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의 과거부터 과정 그리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를 쭉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셨나요? 모티브가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는 게 사실 뭐 가족끼리 하는 건 좋은데 이 사회에 노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때가 됐는지 뭐 우연찮게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뭐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고 메이크업이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네요. 저한테는 인상적이죠. 네. 이게 뷰티 시장이니까 네. 그 뷰티 시장이지만 뭐 아까 저기에서 기다리면서 메이크업 할 적에 되게 내 자신이 어색하다. 근데 해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니까 좋네. 네. 그런 느낌이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앞으로 뭐 이런 활동을 좀 하면서 또 자연도 갔다가 사회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연 쪽을 한 20이라고 하면 이제 80을 사회로 낮춰서 이제 뭐 사회 활동을 좀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청자분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관광을 전공할 적에는 이 여행 시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행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 갇힌 닫힌 그런 교육보다는 여행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러면 이제 여행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저거죠. 그냥 길 가는 사람이 다 궁금해요. 그래갖고 말도 걸면은 친구가 되고 뭐 특히 외국 사람 보면은 훨씬 더 내가 두려움 길도 모르니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비가 있으면 안 물어보는데 그냥 여기에서 너무나 첨단 장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자연으로 가고 낯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나를 찾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 이용근 고수님이 여행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깨닫고 도전하고 지속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경지에 오른 것처럼 본인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말이 곧 삶이고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 브랜드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편안한 여행이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브랜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IM젤리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